요즘 오빠가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단어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는 철없이 떠도는 우리 오빠 용서해 달라.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그 오빠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씨 친오빠라고 해명합니다. 또 선거 전 사적 대화라고 합니다. 이걸 해명이랍시고 합니다. 그러자 명태규 씨는 오빠가 대통령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맞아, 스토리도 봐라.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명태규 씨는 아직 멀었다. 대화 이미지 캡처본이 2000장이다. 200장만 까도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공적 대화도 공개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요구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살라미 전술. 명태균 씨는 이 술수로 여권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국책 사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날과 당일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와 통화하며 조성 계획에 대한 현수막과 보도자료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명 씨가 대통령 발표 사항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대통령실이 아무리 변명해도 명백한 게 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비선의 존재 사실입니다. 민간인이 공적 인사에 개입하고 국책 사업 정보를 미리 빼냈다면 국정농단입니다. 바로 비선이고 남자 최순실입니다. 공천, 인사, 국정 개입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후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와 명태균 씨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탄핵 여론은 점점 올라갑니다.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2.6%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세가 압도하던 70대 이상에서도 찬반이 비슷합니다. 이 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민심도 탄핵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검찰 내 레드팀을 꾸려가면서까지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게 반대편 역을 하는 레드팀입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상대지요. 이러니 김건희 씨를 두고 처통령, 검찰처장, 처외법권, 처정보스 등 패러디가 난무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스모킹건을 넘어 스모킹 미사일급의 정황과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의 시간이고 국회의 시간입니다. 특검 필요성은 점점 더 강하게 대두됩니다. 특검 수사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오면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탄핵의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어느 당보다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윤 대통령을 오빠, 아저씨, 여보, 뭐라고 부르든 실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